짜파게티 범벅 먹어봤어? 내가 얼마나 많이 먹어봤는데 짜스랑 올리 귀엽네. 짜스는 ENFP고 올리는 ISTP래. 완전 극과 극이구나. 근데 원래부터 짜파게티 범벅이었나? 예전엔 짜장 범벅이었잖아. 그때는 스티로폼으로 된 컵라면이었지? 아무래도 환경 호르몬이 몸에 안 좋아 바꿨을 거야. 나트륨이 850으로 적네. 70g밖에 안 돼서 그런 듯. 이거 부셔먹어봤어? 박스로 샀을 때 가끔 부셔먹었지. 되게 맛있지 않아? 맛있는데 부셔먹기는 좀 아깝긴 해. 짜장 분말 스프 정말 잘 만들었다니까? 마법의 분말이랄까? 이제 따뜻하게 데운 물을 한번 부어볼게. 그리고 4분 동안 뚜껑 닫고 기다리면 끝. 휘 저어줘야지. 여기까지 냄새가 나는 것 같다. 응, 나는 맛이 무섭지. 넌 언제 제일 많이 먹어봤어? 알바할 때 제일 많이 먹었던 것 같아. 그런데 꼭 손님 없을 때 물 붓고 한 입 먹으려 하면 손님이 계속 들어오더라. 기억난다. 나랑 교대 근무했었잖아. 다 불어서 먹었는데 그래도 맛은 좋더라. 지금은 맛이 어때? 여전히 변하지 않은 맛이고 가끔 마트에서 한두 개씩 사서 심심할 때 간식으로 먹기 좋은 맛이야. 저의 3320번째 구독자가 되어주세요.